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맨 위에 이동상, 그리고 펌프, 그리고 믹서, 그리고 자동 시료 주입기, 그리고 컬럼 오븐, 그리고 검출기와 같이 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에즐런트 기계고요. 이거는 서머 기계인데 회사마다 조금씩 모듈의 배열의 순서나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동사항이 있고, 펌프, 믹서, 그리고 자동 시료 주입기, 컬럼 오븐, 그리고 디텍터가 있겠는데요. 가장 많이 쓴 디텍터는 UV 비저블 디텍터고, 이 방식도 할로겐 램프를 쓰느냐, 혹은 텅스텐을 쓰느냐, 혹은 아니면 LED를 쓰느냐, PDA를 쓰느냐, 그런 방식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용도 같은 경우는 용도보다는 어떤 물질을 과연 검출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지 식물 대사체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HPLC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UV 비저블 디텍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가장 다양한 용도로 많이 쓸수 있기 때문인데요. UV 비저블 같은 경우는 대개 200나노미터에서 800나노미터 정도의 그 빛을 감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UV 디텍터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UV 디텍터 같은 경우는 190에서 아마 340이라든지 그 정도 이제 감광 디텍션 검출할 수 있는 정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UV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카르테노이드라든지 그런 색깔이 있는 물질들을 손쉽게 검출하기는 힘들겠죠. 대신에 UV 비저블 디텍터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들도 감광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UV 비저블 디텍터는 활용 용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몇 가지 적어보면 플라보노이드나 각종 페놀릭 성분 등 안토시아닌도 플라보노이드에 속하고요. 글루코시놀레이트, 진세노사이드 등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텍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디텍터 같은 경우 가장 많이 쓰는 게 UV 비저블 디텍터,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아마도 형광 검출기 건데요. 형광 검출기 같은 경우는 UV 비저블 디텍터로 잘 감광이 되지 않는 크로모포라고 해서 색깔을 띠는 특수한 기관 혹은 그런 분자적 구조가 없는 그런 물질들,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이라든지 알리파틱 체인으로 된 그런 지방산이라든지 아니면 알칼로이드 등등등의 물질에다가 형광태그를 붙입니다. 아미노기라든지 아니면 칼복실기라든지 그런 곳에 형광 다이를 붙여서 이 형광 검출기에 검출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형광 검출기는 이런 만약에 특별한 구조에만 붙는 그런 형광 다이가 있다면 형광 물질로 태깅하는 것 말하는데요. 그런 것이 있다면 아미노산만 형광 물질이 띠니까 다른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색깔이 있는 물질은 또 검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지저분하고 다른 물질과 섞여 있더라도 형광을 가지고 있는 물질만 검출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제된 것처럼 이렇게 잘 아미노산만 혹은 지방산만 그렇게 검출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이라든지 유기산 이런 것들은 UV 비저블 디텍터로는 좀 검출이 잘안 되는데, UV 비저블 디텍터는 자외선이라든지 가시광선을 잘 흡수하는 화학적인 구조를 가진 것들이 잘 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육각형의 벤젠 링을 가지고 있거나 벤젠 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페놀릭 성분 혹은 벤젠 링을 세개더 가지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그런 것들이 이런 UV 비저블 디텍터에 감광이 되고
당이라든지 유기산, 지방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관광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UV 비저블 디텍터에서 디텍션이 잘안 되는 그런 물질들 중에서 리플렉티브 인덱스 디텍터라고 해서 RI 디텍터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RI 디텍터에 관광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RI 디텍터 같은 경우 빛을 쏘아서 얼마나 이제 굴절되는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당 같은 경우, 예, 유기산 같은 경우 빛을 일부 굴절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굴절되는 정도를 가지고 굴절되는 양이 많을수록 예, 이 물질이 많다고 생각하고 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 당, 유기산, 지방산 같은 걸 예, 측정을 합니다. 당 같은 경우는 HPLC로 측정하기가 어떻게 보면 RI 디텍터가 있으면 상당히 예,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추출해서 필터만 하면 바로 예, 검출을 할수 있으니까요. 당 유기산 같은 거 측정할 때는 RI 디텍터를 많이 쓰고요. 이 RI 디텍터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에바포레이티브 라이트 스케터링 디텍터라고 해서 LISD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하는 ELSD라고 하는 그런 검출기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얘가 이제 ELSD인데 굉장히 나와 있는 검출기 중에서 아마 가장 LC용 검출기 중에서 메스를 제외하고는 가장 센스티브하다. 감도가 좋은 검출기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물질들과 그리고 플러스 아미노산이랑 지방산이랑 그리고 표면 왁스까지 ELSD라는 디텍터에 줄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 ELSD 디텍터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물질에 따라서 이 감도가 차이가 거의 없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UV 비저블로 봤을 때는 같은 농도라도 감광이 잘 되는 물질들은 이렇게 피크가 높고 다른 물질은 똑같은 농도라도 이게 작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ELSD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도가 비슷하게 그렇게 나온다고 알고 있고 이 원리는 이동상에 의해서 혼합물이 이렇게 세퍼레이션 되면 그 세퍼레이션 되는 게이 관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빠른 순간에 이너트 가스로 뭐 질소라든지 아니면 공기도 되긴 한다고 하는데요. 산화가 아닌 일어나는 물질이며 공기로도 이 용매를 휘발시킬 수 있습니다. 용매를 재빠르게 휘발을 시켜서 빛에다가 이 노출을 시켜서 얼마나 이제 산란되는지를 보는 그런 원리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에 의해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분석 방법으로 분석을 하면 HPLC에 이동상도 쓰지만 가스도 이제 같이 쓰게 됩니다. 가스를 쓰는데 이 가스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양을 쓰더라고요. 하루 조금 넘으면 한 통에 질소 실린더 가스를 다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는데 감도가 좋지만 분석하는 자체가 좀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디텍터 중에서 메스를 제외하고 뭐 이런 당이라든 유기산, 지방산까지 다양한 물질을 굉장히 고감도로 감지할 수 있다. 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로마토그래피 또한 고정상과 이동상을 가지고 물질을 분리하는 건데 컬럼 자체의 선택에 의해서도 물질 분리가 바뀌지만 컬럼 온도에 의해서도 물질의 그 분리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온도 제어의 중요성이라고 이제 젊은이 독일에서 투고를 해준 걸 보면요. HPLC에서 온도의 중요성을 보면 온도가 1도씨, 컬럼 온도가 1도씨 올라갈 때마다 1.1에서 2% 정도 피크 머무름 시간이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도랑 30도, 40도 이렇게 비교 분석을 해본 거 보면 21도의 때보다 30도일 때 선택성이 바뀌어서 3번과 4번 피크가 합쳐졌는데 또 40도가 되면 4번 피크가 먼저 나오게 되면서 또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40도에 했을 때는 21도보다 훨씬 더 분리능도 좋고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온보다 높은 컬럼 온도를 세팅하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고 또한 상온보다 높게 컬럼 온도를 세팅하면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30도로 세팅한 것보다는 50도에서 세팅하는 게 훨씬 더 분석 시간을 줄일 수가 있네요. 그리고 110도로 해버리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컬럼 온도를 110도처럼 굉장히 끓이듯이 가열을 하면 아마 좋지 않을 건데요. 분석 시간 높이는 또 다른 이유는 시스템의 압력을 줄이는 이유도 있다고 하네요. 온도를 올리면 이동상의 점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컬럼 내부에서의 흐름 저항이라든지 나가는 시스템의 전체 압력이 줄기 때문에 컬럼 온도를 조금 높게 잡으면 백프레셔가 적게 생깁니다. 그리고 컬럼 제어 방식, 그리고 이동상의 예열도 필요한데요. 물이라든지 아세토나이트라일 혹은 메탄올 같은 이동상을 준비해 놓고 밖에다가 실험실에다가 두어서 실험실과 온도 평형이 맞춰진 경우는 더 이상 이제 분석하는 동안에 온도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분석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일정한 결과가 나오는데 특히 겨울 같은 경우 온도를 히팅을 하기 때문에 히터가 한참 돌아갈 때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이동상 온도도 살짝살짝 변합니다. 그럼에 따라서 크로마토그램의 결과도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때문에 이동상의 온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H-PLC 컬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H-PLC 컬럼은 다양하게 있는데 C18 컬럼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C18 플러스 컬럼이네요, 여기는. 이렇게 이제 알리파틱 체인이 탄소가 18개가 있는 그런 레진이 이제 붙었다고 해서 C18 컬럼인데 보통 이제 역상 컬럼이라고 해서 리버스 페이스 이렇게 비극성 용매가 고정상으로 쓰인 거를 리버스 페이스라고 합니다. 리버스 페이스가 있으면 노멀 페이스도 있겠죠. 노멀 페이스는 상대적으로 극성인 물질을 이용을 하는 게 노멀 페이스죠. 보통은 실리카겔처럼 이제 그런 걸 써서 물질을 분리할 때를 노멀 페이스라고 합니다. T3, C8 뭐 이런 물질 이 충진제에 따라서 어떤 물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알리파틱 체인에다가 페닐이 있는 이런 물질이 충진된 그런 컬럼도 있고요. 컬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로 되어 있어서 어떤 컬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특별히 페놀릭 컴파운드를 더잘 분리하거나 아니면 아로마틱 컴파운드를 잘 분리하는 컬럼, 폴락 컴파운드를 잘 분리하는 뭐 그런 컬럼, 그리고 아쿠아러스 모바일 페이스, 물이 들어있는 모바일 페이스를 잘쓸 수가 있는 컬러. 그리고, 산과 염, 그리고 중성과 같은 pH 레인지의 밸런스 있는 그런 리텐션을, 머무름을 보여주는 그런 컬럼도 있고요. 다양한 컬럼이 있습니다. 이런 컬럼이, HPLC는 이 컬럼이, GC에서는 캐피럴리 컬럼이었는데, HPLC 같은 경우는 컬럼이 이렇게 딱딱한 철 구조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GC의 팩트 컬럼처럼 충진재로 이제 빼곡하게 쌓여 있습니다. 이 컬럼 자체는 보통 예전에는 HPLC 컬럼 같은 경우 30cm 짜리 컬럼을 썼는데 요즘에는 5cm 짜리 컬럼도 있고요. 이 30cm 컬럼에서는 보통 5 마이크로미터의 파티클 사이즈를 가진 레진이 충전되어 있는데 요즘에는 사이즈가 짧아지면서 훨씬 더 작은 1.7 마이크로미터의 파티클 사이즈 가지는 충진재를 넣어서 쓰는 그런 컬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작다고, 예, 세퍼레이션이 잘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짧지만, 이 파티클 사이즈가 작은 그런 레진을 쓰게 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훨씬 더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 쓰던 HPLC 컬럼이 10분 걸리던 것을, 1.1분 만에 할수 있는 게 요즘, UHPLC, 컬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UHPLC 혹은 UPLC 컬럼이라고 하는데요. 훨씬 더 짧은 컬럼을 씁니다. 대신에 들어가는 충진재의 파티클 사이즈가 훨씬 더 작아져 있죠. 이 파티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분리할 때 프레셔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셔를 더잘 견디는 그런 크로마토그래프 기기라고 해서 울트라 프레셔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UHPLC라는 용어를 씁니다. UHPLC 울트라 하이 퍼포먼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UPLC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이게 나눠지는데 바 정도, 1100바 정도의 압력을 견디는 혹은 그 이상 견디는 게 UHPLC고요. UPLC 그보다는 낮은 900바 정도, 900바 정도 견디는 기계를 UHPLC 그리고 HPLC 같은 경우는 보통 400바 정도 압력을 견딥니다. 그래서 여기 1바는 150 PSI입니다. PSI라서 150 PSI이기 때문에 압력의 단위는 뭐 기계마다 이제 세팅이나 뭐 이런 것 따라 조금 다른데 그렇게 변환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세퍼레이션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샘플 같은 경우는 1분 한 시간에 6개 그리고 하루 종일 하면 24시간. 그래서 하루에 154개를 분석할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1000개 넘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루가 1440분인가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샘플을 1000개를 넘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거는 너무 간단한데, 추출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동결 건조라든지, 마세라든지 다른 전처리 시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사실은. 이런 컬럼들 대부분, 50만 원 이상 하고요. 비싼 건 아마 100만 원 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메인 컬럼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가드 컬럼을 앞에 끼워서 씁니다. 그래서 이 가드 컬럼 안에는 더, 특별히 좀 지저분한 물질들이 있거나 아니면 좀큰 덩어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필터해 줄수 있는 그런 가드 컬럼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혹은 가드 컬럼이 아니고 일단 필터식의 그런 보호해 주는 가드 필터 같은 것을 여기에 앞쪽에 먼저 달아서 이런 가드 필터나 가드 컬럼이 오래되면 바꿔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메인 컬럼을 좀 오래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HPLC 컬럼 같은 경우 이 고정상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정상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기존의 HPLC 기기에서도 좋은 컬럼을 쓰게 되면 굉장히 분석 시간을 획기적으로 짧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기술이 이런 코어쉘이라는 기술입니다. 코어쉘 같은 경우 기존에 이렇게 아주 작은 파티클을 만들면 물질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피크를 정교하게 분리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물질이 피크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면서 분리되는 게 이렇게 러프하게 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코어쉘 같은 경우는 안쪽까지 안 들어가고 겉에만 이렇게 들어갔다가 빨리 이렇게 나오면서 패스가 이제 줄었습니다. 패스가 굉장히 줄면서 일정하게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분리가 돼서 나오는 그런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 코어쉘 기술을 이용하면 파티클 사이즈가 아주 작지가 않아도 굉장히 좋은 분해 능을 보여줍니다. 백프레셔를 줄여주고 그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코어쉘을 지나가면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해요. 근데 종전의 기계는 이렇게 좀 많이 이동을 해서 저렇게 되는 거죠. 분해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갔다가 나오기 때문에 분해능이 떨어진데 코어쉘은 확산되는 경로가 최적화돼서 짧기 때문에 훨씬 더 분해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어쉘 기술 정도는 한번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동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이동상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개를 정합니다. 혹은 하나를 쓸 수도 있죠.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로 쓸 때는 그냥 아이소크레틱이라고 해가지고, 한 농도로 쭉 이렇게 물질을 한 농도로만 분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분리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기용매를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동상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체로 분리능이 이렇게 많이 정해지고요. 그래서 메탄올과 아세톤 나이트랄 보시면 분리능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분리능이 어떤 유기용매를 쓰느냐에서 따라서 분리능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이 유기용매를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증가시키느냐에 따라서도 분리하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HPLC 자체가 레진 자체가 파티클이 1마이크로미터, 2마이크로미터 정도 수준의 작은 파티클들이 입자들이 충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유기용매 필터를 쓴다거나 샘플도 시료도 필터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컬럼을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유기용매 조건은 A 조건, B 조건 혹은 A, B, C, D 이렇게 세개네 개까지도 섞어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아이소크레틱이라고 해서 한 농도로 계속 이렇게 쓰는 경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다시 나중에 이렇게 물질이 피크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조건 농도를 프로그래밍해서 어떤 조건에 어떤 농도를 올려주는지 그래서 100% 처음에는 100% A 용매를 흘리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B 용매 조건을 점점점 올리는 이런 식의 방법을 농도를 다르게 해서 분리해 준 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하는데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쓰게 되면 종전에 아이소크래틱에서 5분 이상 걸리던 것이 3분 조금 지나면 이렇게 모든 분석하고 싶은 세 가지 물질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쓰면 훨씬 물질 분석하는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보통 그레디언트 프로그램 써서 보통 HPLC 분석을 많이 하는데 처음과 끝에는 보통 처음과 끝을 똑같은 농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속 재현성 있는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끝에 이 리이큐뷸레이션 시간을 컬럼 부피의 한 배, 두배 정도가 꼭 오싱 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끝에 두고 나서 다시 원래의 초기 조건으로 돌아가면 훨씬 더 분석이 잘 되고
시료 간의 머무름 시간, 리텐션 타임의 차이가 안 생깁니다. 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전에 리키블레이션 시간을 굉장히 짧게 해서 예, 분석 시간을 예, 줄여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 시간이 짧게 되니까 나중에 여기서 못 나왔던 피크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고요. 다음 샘플의 예, 초기 조건에서 나오기도 하고 또 시료마다 예, 특정 이 피크가 리텐션 타임이 예, 달라지더라고요. 첫 샘플은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샘플은 이렇게 밀려서 나온다든지 혹은 예, 당겨서 나온다든지 예, 그렇게 리텐션 타임이 팍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는 예, 이 뒤쪽 조건을 예, 일정하게 충분한 시간을 흘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외부 표준품 그리고 내부 표준품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는데 외부 표준품을 예, 보통은 많이 쓰죠. 외부 표준품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컴파운드라고 이제 그냥 얘기를 하는데 예, 익스터널 스탠다드 컴파운드라고 하죠. 익스터널 스탠다드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싶은 물질의 농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낮은 농도부터 이 0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샘플이고요. 그리고 10이라는 농도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뭐 피크가 생길 겁니다. 20을 했을 때는 이거보다는 더 큰 피크가 생길 거고 30 했을 때는 더 큰 피크, 40 했을 때는 더 큰 피크, 그리고 50 했을 때는 더 큰 피크, 60 했을 때는 더 큰 피크, 예, 70 했을 때는 더 큰 피크 이렇게 나오면 이 피크의 예, 면적이 중요한데요. 피크의 면적이 결국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피크의 넓이, 예, 피크 에리어가 결국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 상관관계를 표로 해보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면 우리가 알고 싶은 시료의 피크 에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역산할 수가 있습니다.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뭐 중학교 정도 수준의 학생이 풀 수 있는 1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석이란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1차 방정식 정도 이해하면 분석을 할 수 있고요. 특히 소프트웨어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굳이 1차 방정식을 못해도 예, 개념을 알고 있으면 예,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지 시료가 예, 피크 값이 7.1이었으면 대충 이 정도 되겠죠? 예, 이 정도, 이거보다 조금 낮을 것 같은데 예, 이 정도면 예, 이 정도 뭐가 나와야 될 건데 예, 7.1이었다면 예, 농도 모르는 농도를 X로 두고 피크 에리어를 Y로 둡니다. 그래서 예, 여기다가 예, 그래서 대입을 해서 X 값을 예, 구하면 64.04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이 값이 미지의 시료 값이고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 시료가 녹아 있는 것의 농도고 실제로 대부분 시료들은 이제 생체중이나 아니면 건물중으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료가 처음에 75mg per 1.5ml로 추출이 되었다면 예, 이게 1ml당 50mg이 예, 밀리그램의 건물중이 들어있는 건데 양쪽에 결국은 예, 64.04 마이크로그램이 50mg이라는 건물중 안에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쪽에 20을 곱해서 예, 그램으로 바꿔주면 건물중 1g당 1281 마이크로그램이라는 미지수 시료의 그런 특정 물질의 농도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부 표준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만들고요. 미지 샘플에서 나온 피크 값을 이렇게 대입해서 농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달루션 팩터라든지 아니면 시료 추출의 조건까지
대입을 해서요, 이렇게 건물 줄당 얼마 있는지 아니면, 물 같으면, 예, 그냥 마이크로리터당 얼마의 시료가 있는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적당하겠지만, 식물 시료를 건조가 돼 있다면 저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내부 표준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는데, 내부 표준품은 분석 과정이 좀 길거나 아니면 뭐 액액 추출포 같은 좀 특이한 분석 추출 방법이 있다면 그 과정 중에 이제 잃어버릴 물질이 추출이 효율이 달라지거나 물질의 손실이 생긴 걸 막기 위해서 이 내부 표준품이란 걸 넣습니다. 내부 표준품은 뭐 영어로 인터널 스탠다드로 하는데 이렇게 내부 표준품을 넣어서 잘 섞어주게 되면 고른 농도가 되겠죠. 그럼 고른 농도가 되면 이 분석 중에 일부 시료를 이렇게 잃어버린다고 해도 이 비율은 똑같습니다. 여기 표정 물질은 20개가 있고 내부 표준품은 10개가 있는데 이렇게 잃어버려도 비율은 지금 똑같이 1대 2 비율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램 상에서 넓이는 그대로 1대 2 비율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20에 10 혹은 10에 5둘다 1대 2 비율인데요. 그래서 이 5라고 원래 10 나와야 될게 5가 나오더라도 인터널 스탠다드의 농도는 5라는 값이 10을 실제로 대표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샘플 반을 실험 중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5라는 값이 실제로는 10인 거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이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 거죠. 이두 비율은 여전히 1대 2이기 때문에 이 내부 표준품 타겟으로 하는 물질과 타겟으로 하는 표정 물질과 내부 표준품 간의 상대적인 비율을 계산해 보면 여기도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인터널 스탠다드의 농도 1밀리몰을 곱하게 되면 결국 2밀리몰이라는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인터널 스탠다드를 넣게 되면 분석하는 가운데 생기는 여러 가지 손실도 보정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널 스탠다드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 인터널 스탠다드를 넣어서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을 써야 되는지 알아보면 분석 물질과 비슷한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비슷한 코어 구조를 가지는 물질이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슷한 시간대에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리텐션 타임은 구분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 같이 나오게 된다면 내부 표준품으로 쓰기 어렵겠죠. 특히 HPLC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LC-MS 같은 경우는 수소가 치환된 중수소를 가지고 이런 인터널 스탠다드를 쓰게 되는데요. 그러면 모든 구조는 같고 수소만 이렇게 중수소로 치환이 된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한 시간대 이렇게 아주 비슷한 시간대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하지만 LC-MS로 이런 인터널 스탠다드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량 분석기에서 나오는 프래그먼트 패턴이 대부분 같고 하나만 딱 한두 개만 틀리게 됩니다. 한두 개가 틀리는 것은 중소소가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만큼 매스가 이동을 하는데요. 매스가 4만큼 더해지거나 더해지겠죠. 더해지는 그런 식으로 매스가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디트리륨 중수소로 치환된 이 물질의 농도를 알고 있으면 인터널 스탠다드의 물질을 알고 있으면
여기서는 피크 에리어가 아니라 특정 프래그먼트 이온의 비율로 농도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내부 표준품이고요. 식물 대사체학 때는 내부 표준품을 보통 넣습니다. 이따가 이제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래서 피크가 구분이 돼야 되고 내부 표준품을 시료마다 다 넣게 됩니다. 그래서 시료마다 다 넣게 됐기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되죠. 너무 비싸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부 표준품을 써서 이제 분석할 때 장점은 뭐 액액 추출을 한다거나 해서 똑같은 횟수만큼 흔들어야 되는데 조금 다르게 흔들었다. 그러면 액액 추출법에서 인터널 스탠다드가 물층에서 유경매층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 추출되는 정도만큼 인터널 스탠다드도 같이 똑같은 양 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내부 표준품에서 이런 추출 효율이 보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표준품이 있어서 이제 항상 비율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LC라든지 GC에서 시료 주입이 조금 달라졌다 그러면 여전히 그것도 보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 표준품을 씀으로 해서 이런 분석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편리할 수 있다는 그걸 알려드리고요. 특히 식물 대사체에서는 이런 내부 표준품을 이용해서 미지의 샘플들의 상대적인 농도를 구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정량이 필요 없고 이제 바이오마커를 이제 알고 싶을 때에는 이런 내부 표준품을 써서 이 내부 표준품을 기준으로 나머지 미지 샘플들의 상대적인 함량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바이오마커 선정을 위해서 이제 통계 처리를 하는데 내부 표준품을 저희가 이제 쓰게 될 메타보 어널리시스라는 프로그램에서 쓰게 되면 내부 표준품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를 만들어줍니다. 노멀리제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분석이 용이하죠. 그래서 이 내부 표준품으로 쓰는 물질들은 오로솔루블 컴파운드를 분석할 때는 리비톨이란 것은 알코올 슈가인데요. 슈가 알코올인데 보통 자연계에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톨이라는 물질을 넣어주면 웬만한 식물은 이 리비톨하고 피크가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비톨을 중심으로 다른 물질들 정규분포와 노멀리제이션을 해서 상대적인 농도를 구할 수 있고요. 리피드 솔루블 컴파운드에서는 지방산들을 중에서 이제 겹치지 않는 지방산을 하나의 내부 표준품으로 이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부터 그리고 GC, LC 그리고 정성 크로마토그래피와 크로마토 분석에서의 정량 분석 그리고 정성 분석까지 대충 이야기를 했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